그러나 첫 시간에 비해서 두 번째 설명은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진 이 복습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지금 에피소드 2야, 그렇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제 그 이모가 이해를 못했어. 왜 그가 그 쿠킹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싶었는지. 맞죠? 이게 문제는 do, does, did라는 이거 조동사야. 일반 조동사거든요. 이름은 일반 조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조동사 여기 두더지다면 반드시 not이 있든 없든 뭐라고요? not이 있든 없든 동사의 원형이 원대. 우리 이해하다는 understood 아니죠? understand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she didn't understand why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순서가 유명하죠. 의, 주, 동이에요. 가끔은 의문사와 주어가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문사가 또는 목적어가 같을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의지동의 순서를 꼭 기억해.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뭐가 잘못됐어요? Why는 의문사 맞죠? 문제는 이 he가 이 사이에 와야 돼요. 그래서 why 의문사 주어인 he가 그 바로 뒤에 따라와야죠. 그래서 why he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이해되죠? 일단 여러분 want라는 동사는 계속 나옵니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to 부정사 즉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 자, 첫 번째는 몇 개가 잘못됐죠? 두 개가 잘못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죠. 왜? 그녀에게 말했죠. 틀렸죠 이거는. 목적 격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4형식 동사예요. 4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 수여동사. 4형식 수여동사입니다. 그러면 간목이었죠. 간목이 왔긴 했지만 어쨌든 격은 목적 격이야. 이건 주격이죠. she는 어디에나 쓰이는 겁니까? 주어에나 쓰이는 거지. 이렇게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her로 바뀌어야 되고 이 that 전체가 뭐다? 직접 목적어인 거죠. 간접 목적어 her 직접 목적어 that들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he wanted the money. 그렇죠. 그는 그 돈이 필요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to 부정사라고 그랬죠. to 부정사는 뭡니까?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build로 바꾼다. 자, to 부정사 중에서도 용법이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중에 뭡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제일 많이 생겨 목, 또 뭐야? 목감, 목결 간판. 목결 간판. 간판은 간판 무슨 간판? 목결 간판이죠.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결. 과 뭐뭐에서 뭐뭐하게 되다.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렇게 하는 거죠. 목결 간판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목적이죠. 네,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that 이하를 말했어. 그는 그 돈이 필요했다. 막기 위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then he told her that he wanted the money to build a new house. His aunt asked him why he needing a new house. 왜 새 집이 필요하냐 물어봤죠. 여기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Need.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이죠. 네. 의, 주, 동이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왔어요. 네. Needing은 동사가 아닙니다. 뭐죠?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였죠.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요? Needed. 예, needed. 시제가 과거인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냥 need 틀면 쓰면 틀린다. 항상 시제를 주의하셔라.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e said that. 그는 that야라고 말했다. 가장 흔한 의문 그 문장의 형태죠. 주어, 동사, 이게 뭐죠? 목적어인데 명의절이 전부 다 목적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는 그가 말했어요. 뭐라 말했어? 그의 집은 were so small that his family couldn't live together. 두 개가 잘못됐죠. 그거. 야, that 이하는
예, 이거 that 얘는 완성절이 와야 되죠. 주어가 단수입니다. 그의 집은. 근데 were는 복수일 때, 즉 are의 과거죠. 뭘 받게 돼요? was. 이게 웃긴 게 정상적인 문장처럼 보여. 그래서 뭐가 틀리지 안 보여. 근데 굉장한 이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죠? was.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런 거 안 했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할 수 그래. 없었어요. 예, 1년 지나보니까 못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은 해주는 거야, 미리. 다행인 줄 알아. 작년에 이런 거 1도 안 했어. 그냥 문제만 풀고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애들이 수준이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줌 수업을 하면 집중력이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리고 뭐 하는지 몰라요. 줌 수업을 가장 열심히 참가했던 사람 중 하나가 이모지은. 그 다음에 구모민주. 아, 저는요 겁나 잘했는데. 박모지유양. 아, 네. 기타 등등. 이러네. 가장 심할 때, 2년 전에 가장 심할 때 인문 멤버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없었을 때. 자, so small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 형용사 대절 뭐라고요? so 형용사 대절. 대절이니까 뭐야?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이거는 2학년 전체 중간 기말고사 안에 범위 들어와 있어요. 어느 학교는 이걸 시험에 내지만 다른 학교는 2학기 때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어때요? 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신 그래서 예. 그래서 그의 집은 그의 가족은 함께 together 살 수 없었다. 이게 잘못됐죠? 왜요? could는 not이 있든 없든 무슨 아까는 일반 조동사였죠. 이거는 서법 조동사. 서법 조동사 can, will, must 같은 겁니다. can이라든지 will, must 또 뭐야? 아, would, could 마찬가지로 다 모아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live.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의 집은 너무나 작아서 그의 가족은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한 거죠.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She was surprising to hear that. 그거 과거 분사. 맞아요. Surprise 들어 바꿔야 돼요. 왜요? 과거 분사는 뭐를 나타낼 때 씁니까? 저거 뒤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과거는 뭘 나타내죠? 사람의? 감정. 네,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surprise 뜹니다. 현재 분사는 뭐로 나타내죠? 사물의 상태죠. 그래서 she was surprised to hear that. 이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목결 간판에서. 감원. 그렇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감정의 원인. 시험에 굉장히 많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 방금. 목적인데 이거는 그 다음으로 많이 써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쓰인다는 건 뭔 말이냐? 시험에 많이 넣는다는 말이야. 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들어서 그 말을 들어서 매우 놀랐다. 그 말을 들어서 매우 놀랐다. 자, 그다음 이 문장은요? 그거 she was moved. 맞아요. moved. 역시 똑같아요. 뭐야? 사람의 감정이다. 어? 선생님, move가 옮기다 뜻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다른 동사의 뜻이 있어요. 감동시키다. 예, 네. 또 터치도 똑같아요. 터치 원래 뜻이 뭐죠? 만지다. 만지다. 근데 감동시키다 돼요. 그래서 영화 보고 막 슬픈 감정 뭐 옛날에 나는 안 본 영화인데 뭐 7번 방의 비밀인가요? 선물인가요? 그거 보고 사람 너무 울었다는데 선생님은 그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 짜는 눈물 자는 영화 있죠. 뭐 굉장히 경호합니다. 자연스럽게 툭 넣는 게 있어. 너무 그냥 찢어져. 말이 되는입니까? 감방에 미취학 아동이라니요. 학대죠, 학대. 정서적 학대죠. 자, she was moved. 그래서 그녀는 뭐다? 그의 생각에 감동받았다. 어, 이래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e, pp, by 행위자. 자, 그래서 she go into her room to find her recipe book. 틀린 게 하나죠. 그 went. 그렇죠.
것을 쓰면 안 되죠. 물론 현재일 때는 것을 쓰겠지만 지금 시제가 전반적으로 다 과거죠. She went into her room. 자, to find 뭡니까? 뭐하기? 위에서. 아까 말했던 to 부동사의 부사전용법의 역시 목적입니다. Recipe book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 들고 왔겠죠? She gave him 몇 형식? 4형식 수혜동사 I-O D-O 그쵸? 간목, 직목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요리책을 주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한국말을 적는 거야? 적힌 거야? 적힌 이게 틀렸죠. Written 이거 봐. Written Written Write라는 동사는 과거가 되면 wrote가 돼요. 과거 분사가 되면 written 쓴 겁니까? 쓰여진 이란 뜻입니까? 네, 수동태죠. 그래서 which was 뭐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She gave him her recipe book which was written in Korean.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She gave him her recipe book written in Korean. 자, 한국말로 적힌 거야. 그렇죠? 내가 작가니까 내 맛대로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when he opened the book he was shocking. 자, 하나 틀렸죠? shocking. 네, 뭐로 바뀌어야 돼요? shocked. 왜요? 역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그는 충격받았어. 그가 그 책을 언제 열었다는 뜻입니까? 열었을 때라는 뜻입니까? 열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그가 그 책을 열었을 때 그는 충격받았어. 자, 계속 읽어볼까요? He asked him. Asked him. 이거 S 뺐어요.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얘는 뭐야? Him, aunt, this book have a big problem, aunt. 이거 두 개가 틀렸죠. 그거 어빅이 아니라 맨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해즈. 왜 이러니? 맞아요. 해즈가 틀렸죠. 아. This book은 3인칭 단수입니다. 얘들아, 사물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몇 인칭이라고 그랬어요? 3인칭. 사물은 무조건 3인칭이야. 그런데 책이 this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단수를 의미한 거죠. 그러면 시제는 현재라고 봤어요. 왜? 지금 더블 코테이션은 무슨 말이야?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뭐야?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건 이 책은 큰 문제가 있어요. 이모 답은 하나 더 있어요. 물음표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에스크드라네요. 물음표는 의문문에 쓰는 거야. 이거 평서문이야. 얘가 질문했다 그랬고 그 의문문을 쓸 뿐이면 어떻게 해? 질문했으면 질문 그 자체가 들어가야 의문문이 돼가지고 평서문입니다. 프로블럼 철자가 틀렸나? 그게 네가 프로블럼이야. 철자가 틀려도 생각. 이거 his aunt죠. 그의 이모한테 물은 거죠. 아, 아 그래가지고 s가 있었구나. 아 s가 있어. 일부러 더 속이려고. 그리고 이걸 사실은 told로 바꿔야 돼. 에? 되게잖아요. 그럼 이것도 고쳐요. 네, 고치세요. 이것도. 의미가 선생님 아까 이건 내가 원본을 고쳐야 되겠네. 이거 told로 바꿔야 되겠네. 이 자체는 문제가 더 있네. 왜냐면 요거를 말하려면 이게 4형식 주어가 돼 동사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